대 용서. 마음대로 해. 다 없애버릴 거야. 역대급 반전 스토리가 가득했던 화제의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훈훈했던 마지막 촬영 현장에 연예가 중계가 함께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화제의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의 마지막 세트 촬영 현장인데요. 지금 한창 촬영 중이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뭐 쓸데없이 애교를 부리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김원영! 우리 범인을 인지로 데려갔다고! 마지막까지도 눈물 마를 수 없었던 이름 없는 여자의 촬영 현장.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예쁘다. 예쁘게 입었네요. 오랜만에 치마 입었어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줄 수 있어요? 오늘요? 할머니 없어져가지고. 할머니 없어져서? 네. 찾는 거 알고. 아, 진짜. 미술 시간에 그렸거든요, 할머니. 보미가 그리워하는 할머니, 배종옥 씨를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에 연예가 중계 시청자분들 만났는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보민 폐렴 다 나와서 퇴원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딸 보미. 알고 보니. 아, 보미였어? 나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죽어서까지 이 원을 다 갚을 거야. 마음대로 해. 너랑 한 패거리였던 네 양부모까지 다 한꺼번에 쓸어줄게. 8월 14일 14시 51분 김가혁은 사방.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제 해석이 우려네. 우리가 죽은 거 보니까 만족스러워? 우리 해석이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까지 죽여! 너도 죽어. 우리 가야 죽었는데 너만 살게 놔둘 수 없어. 너도 죽어! 손유리, 친자일지. 손유리가 내 딸이라고? 당신이 내 엄마라고? 여리야, 말해! 당신이 내 엄마 맞냐고? 당신은 오면 안 돼. 그동안의 악행을 후회하고 강한 무성의를 보여주는 홍지원. 정신 차려! 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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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살아야 돼! 다시 시작해! 지 따뜻한 차랑 담요 좀 가지고 올게. 엄마. 기억을 잃은 홍지원을 용서하며 아름다운 엔딩을 맞았습니다.